과거 미군 부대로 쓰이던 땅,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대해 무상 양녀를 위한 시민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관내 기업과 시민들의 지지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운선 기자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3월부터 캠프 레드클라우드 무상양녀를 소망하는 주민서명 추진운동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관내 한 기업의 직원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시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CRC 무상양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뜻깊은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CRC 걷기 운동과 캠페인, 물품 후원, 지지선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한 기업이 직원들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 지지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무상양녀를 적극 지지합니다. 미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두 번째는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 시민들도 어느 정도 어떤 그러한 희생과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웠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이제 저희들의 그 희생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어쨌든 의정부 시민의 희생이거든요. 70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회사가 작지만 이제 어떤 이런 그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아마 시작하는 그런 이제 출발점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어쩌면 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더 이 공동체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자세히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또 다른 기업, 개개인의 시민들에게 전해져 CRC 무상양녀 지지운동에 함께하겠다는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도시의 발전은 뒤로 한 채 희생하며 살아온 의정부 시민들의 바람은 한 가지. 미군이 머물다 간 그 자리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품으로!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